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1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된다. 이것처럼 축복된 또 격려의 말씀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어떤 성도였기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가? 이 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의 삶, 그 자세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가,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들, 그 사도들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가,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갔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또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교회를 성도를 섬기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 6절에 보니까 아무 때든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목회자들, 지도자들의 자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말로 의하면 갑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내가 권위를 가지고 너희 앞에 설 수 있으나 그 권위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유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먹이듯이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자세였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또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한 영혼을 향하였던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가졌던 겁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그 성도들을 사랑하였으면 내 목숨까지 주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마치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까? 목사로 불렀습니까? 장로로 불렀습니까? 권사로 불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왜 이런 자세로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는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9절에서는 그가 이 복음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게 폐가
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자세는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너희를 전하노니, 내가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에게 폐가 되지 아니하도록, 짐이 되지 아니하도록 섬기는 그 귀한 모습, 이것이 목회자의 걸음걸음입니다. 왜냐고요? 목회자는, 사도들은 성도들이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이 지도자들이 증거했던 이 말씀에 대하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았기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었는가,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말씀을 주는구나.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지만은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목회자가 말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목회자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구나 라고 말씀을 받을 때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싹트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뿐만이 아니라 14절 말씀, 어떠한 고난과 박해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한 이유만으로 고난과 박해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 나아갔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인가,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또 몸된 교회를 또 지도자들을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정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랑이 무엇이냐? 내 소망이 무엇이냐? 내 기쁨이 무엇이냐? 그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교회 모습입니까? 또 성도들이 그 목회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는 그 귀한 모습을 어떤 고난과 힘듦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목회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 얼마나 복된 교회이긴.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하여 정말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폐가 되지 않냐고 짐이 되지 않냐도록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귀한 모습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던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위시하여 우리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온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처럼 들어 그 일들을 이루며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회자들은 우리의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은 우리의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아가는 우리의 새언약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새언약 재단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온 성도님들의 가정가정이 또한 동일한 그 은혜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런 기쁨이요 이런 즐거움이요 이런 섬김이요 이런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손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위에 주님 함께하여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루지 못하였던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나아갈 때에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 허락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영하는 사업체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는 자들과 함께 주의 사랑 나누게 하시고 주의 향기 드러나게 하여 하나님의 그 크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 채워주셔서 그들의 섬김이 그들의 증거되는 하나님의 그 강한 말씀 그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틀꿈 또 스틸베치아 플라이데 깔맨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과 가졌던 귀한 사귐들 또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과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이 자유를 위하여 또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세워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신앙을 회복하며 다시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진정한 자유가 무엇임을 다시금 체험할 수 있는 이 미국 땅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찬양과 기쁨의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신실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며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